앞에 보행자 신호네요. 보행자 신호 정선 잘 지키고 있어요. 예, 보행자 있든 없든 보행자 신호는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우회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네요. 아직 깜빡깜빡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에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까 깜빡깜빡할 때 보행자 없으니까 앞으로 나왔고요. 사람이 걸어가네요. 잠시 깜빡깜빡해서 사람 건너갔고요. 이제 바뀌었어요. 빨간불 바뀌었대요. 바뀌었는데 나는 못 보고 아이고 네. 보행신호 깜빡거릴 때 가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깜빡거릴 때좀 앞으로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건너가요. 거기 그 건너가시고 그리고 이쪽을 보죠. 저쪽에 차안 오면 나 들어가려고. 근데 이분 말씀은 이미 신호가 보행자 신호 빨간불로 바뀌었대요. 빨간불이네요. 빨간불. 언제 들어오는지 다시 보시죠. 저 빨간불이 보이나요? 자, 여기 아저씨 한번 지나가셨어요. 네, 그 다음에 저 신호등이 보이나? 좀더 앞으로 나가야 돼. 아, 걸어오시네. 지금 스톱. 네. 이분 말씀은 이미 저 아주머니가 들어오실 때 빨간불로 바뀐 상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상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못 보셨어요. 저쪽에, 이쪽에서는 차 있나? 보느라고. 지금 문제는요, 저 할머니가요, 나 보행자 신호에 걷는 걸로 해줘. 나 빨간불에 걷는 게 아니고, 나 보행자 신호에 걷는 걸로 그렇게 인정해. 만약에 내가 빨간불로 걷는 걸로 되면 나 치료비도 못 받을지도 모르잖아. 만약에 그 인정 안 해주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 12대 준가실이야. 여기 횡단보도에 이거 똑바로 안 보여. 정확히 안 보여. 당신 보행자 신호 깜빡거릴 때 움직인 것 같아. 근데 질문자는요, 시간을 재보면 빨간불 바뀐 다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단은 뭐한 2주 나오겠죠. 예, 지금 한방병원에서 2, 3주 얘기한다는데, 아유, 저 정도면 2주예요. 놀라고 그렇게 해봤자 2주예요. 어떻습니까? 보행자 신호가 깜빡거릴 때 정서 지난 게 그게 신호위반이다. 그로 인해 사고 났으니까 블박차는 12대 준까지 신호위반 사고다. 비록 정선 위반했지만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정선에 있다가 우회전했어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할머니가 사고 날 수도 있어. 내가 신호 바뀐 다음에 나왔어도 똑같이 사고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신호위반 사고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호위반 사고 아니다. 할머니가 빨간불에 들어왔잖아. 98%입니다. 하지만 2%는 신호위반이다. 아니, 한 변호사 지난번에 그랬잖아.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일 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거기 지나가면 안 된다며. 근데 왜 지나가? 아까 지나갔잖아. 그 신호위반이잖아.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왜 앞으로 가? 이거 신호위반이잖아. 이거 신호위반이에요. 이 신호위반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여기서 지금 지나가는 아저씨 있어요? 지나가는 아저씨. 이 아저씨는 이거 신호위반이에요. 만약에 이 아저씨랑 사고 났으면. 근데 아저씨 지나가고 이미 다 끝나고 신호 바뀌고 근데 뒤늦게 오는 이제는 지나갔어. 아까 신호위반한 것은 신호위반에 대해서 정선위반에 대해서 벌점 범칙금 별도라고 이건 할머니의 무단횡단이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신호위반 요만큼 나왔잖아. 요만큼 나온 게 신호위반해서 그래서 뒤에 있었으면 저 할머니 봤을 텐데 여기까지 나 있으니까 못 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신호위반의 연속이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조사관의 마음, 삼천 마음입니다. 전국의 교통조사관이 삼천 분 계십니다. 삼천 분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건 저 할머니가 경찰에 접수하면 신호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설령 신호위반 아니야. 할머니 무단횡단이야. 할머니 무단횡단이면 블박차 무과실일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걷기 전에 오른쪽 살폈었는데 살피지 못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오면서 저 오시면서 차가 움직이니까 안 돼. 움직이지 마. 네, 이거. 어차피 자동차 잘못이 인정됩니다. 빨간불에 생차병이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블박차 운전자한테 한 40%? 어쩌면 그보다 더 인정될 수도 있어요. 50대 50에서 누가 더 잘못했냐의 문제예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할머니가 빨간불에 무단횡단 했네. 그러나 어차피 아니 할머니 뭐 치료해주고 나중에 앞으로 치료 더 받으세요. 돈더 주면 되잖아요. 기타비금. 그리고 우리 보험사한테 내 과실은 좀 적게 해주세요. 적립안, 보험사의 적립안. 내 과실 30% 하고요. 저 할머니가 70% 적립해주시고 할머니한테 충분히 다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예, 할머니 100%다 해드릴게요. 경찰에 신고되지 않게 하세요. 할머니 원하는 대로 어차피 할머니 치료하고요.
그리고 아 할머니 치료비로 저희가 한 100만 원 드리면 안 될까요? 치료 며칠 좀 해주고 나서 할머니 지금 합의하시죠. 저희가 100만 원 맞춰드릴게요. 아유 저희 우리 집 옆집에 130만 원 받았대. 알았어요. 130만 원 맞춰드릴게요. 아 보험 쓰고 맞춰주는 게 뭐 힘들어요? 앞으로 향후 치료비로 조기 합의 맨날 하는 게 그건데. 그래서 우리 보험사랑 그렇게 상의하세요. 아이고 보험사들이 피해자들, 환자들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조기 합의하는 거 반대입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지금 답답하잖아요. 저 할머니가 나한테 제대로 해줘. 그렇지 않다 경찰에 갈 거야. 경찰에 가면 어차피 불락종전자. 저 할머니가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이 될 위험성도 있고 신호위반 아니더라도 안전운전 무례행으로 어차피 벌점과 범칙은 부과돼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 직원이 할머니 알았어요. 할머니 신호위반 그거 아니 할머니 신호위반 아닌 걸로 거기다 무슨 서류를 떼주나요? 그냥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신호위반은 불분명하니까 자동차 잘못한 걸 해드릴게요. 그래놓고 나중에 50% 미만으로만 정리만 하면 돼요.